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두 개를 제작을 할 텐데요. 상단 왼쪽에 바이러스 모양의 오브젝트 그리고 잎사귀 모양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 겁니다. 이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과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하단 물티슈에는 규칙적인 점선과 패턴이 적용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손 세정제 용기에는 바이러스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를 했고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룹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와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파일의 뉴를 클릭합니다. 유니트는 밀리미터스로 단위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mm를 지정하시고요. 어드밴스드의 컬러 모드는 CMYK인지 설정을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해 주시고요. 눈금자 위쪽과 왼쪽에서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명,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이니까 끝을 3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의 버전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하고 있는 버전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달리 표시가 될 겁니다. 저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202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도구 패널 오른쪽 수직 막대 부분을 눌러서 꺼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22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임의의 색상을 설정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완료를 한 후에 지정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상단에 클릭해서 4.5, 2.5를 입력해서 다운을 그려줍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렬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줄 거긴 한데요. 자, 두 개의 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정렬은 수시로 사용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네. 그려진 원보다 더 작은 타원을 겹치도록 위쪽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톨 컬러는 None을 설정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큰 정원과 그러니까 정원과 큰 타원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2, 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선택을 해보시고요. 얼라인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상단의 큰 타원과 사각형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지점에 두 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모서리 꺾인 부분에 이 원형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마우스를 오버하고요.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해주도록 할게요. 네.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렇게 구별되는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네. 자, 이 오브젝트를요. 선택해서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더블 클릭했을 땐 선택된 오브젝트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큰 정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중심점, 그러니까 회전 축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회전의 축이 되겠고요. 이때 뜨는 대화 상자에서 정확한 각도를 입력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되어 배치되는 오브젝트의 개수를요. 360도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360 나누기 회전돼서 배치된 오브젝트 개수 해서 나오는 이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원하는 오브젝트가 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색상을 입력한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Shift를 누르면서 각각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상에 동일한 색상들을 선택하는 방법과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타원을 선택하시고요. Select 메뉴를 클릭합니다. Same, 동일한 속성을 찾아주는 Same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Fill Color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원의 색깔이 동일한 것들을 다 선택해줬죠. 자,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에 Inverse 클릭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도형들이 선택이 되겠죠. 나머지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 이때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에 맨대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컬러는 없음 지정해 주시고요. 필 컬러를 입력을 해줍니다. CMY 각각 10, 10,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4.6, 2.8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지정된 필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자,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 안쪽에 작은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그려가도 되겠죠? 네. 자,
자, 필 칼라 적용해 주시고요. 자,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시려면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세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30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안쪽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계속해서 Alt를 누르면서 이 오브젝트 중앙 있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반복해서 되풀이할 때 단축키는 Transform Again, Ctrl D가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니까요.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Rotate Tool을 더블클릭해서 7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70도 회전 복사된 오브젝트를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점을 선택합니다. 고정점을 선택해서 자, 변형을 해줍니다.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끝 방향점을 조정해서 패스 형태를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선택을 하고요. 네, 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입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줄기 모양을 열린 곡선 패스로 그리고요. 여기에 타원 형태로 입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입 포인트를 설정하고요.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그릴 거예요. 네. 선의 길이 네. 조정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3mm, 7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컬러, 스트로크와 명 컬러가 서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무브 대화상자 열겠습니다. 무브는요,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무브 클릭하셔도 되지만 빠르게 적용하실 때는 툴 패널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2를 입력해 줍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중간의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원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점 있죠? 예, 이 점을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무브 대화 상자에서 0,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화면과 같이 타원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요. 선 끝에 자, 열린 패스 끝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을 해주십시오. 자, 로테이트 툴로 계속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앵글 70을 입력하고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변형토를 활용해서 옵션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5% 유니폼 설정하시고요. 자,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이동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20도로 설정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채울 텐데요. 자, 보시면 점증적으로 어때요? 크기와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 사이에 점증적인 변화 값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블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해서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줍니다. 자, 중간 단계를 설정할 때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옵션이 띄어집니다. 여기 스페이싱 가운데를 채워주는 간격을 두 번째 스텝스로 체크를 하시고요. 자, 네 개의 오브젝트가 채워지도록 4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은요. 자,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컨트롤 Y를 해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때만 보이는 오브젝트입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컨트롤 Y를 눌렀을 때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죠? 네, 리플렉트입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뒤집히는 축을 지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축은요. 줄기 모양 아래쪽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버티컬을 지정하고 여러분이 뒤집어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 형태가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앵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버티컬로 카피를 하신 후에 나중에 조정을 하시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앵글 88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입모양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회전돼서 줄어들어 있는 작은 입모양을 만들 텐데요. 네, 자,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면 되겠죠. 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꺼내놓고 사용을 할게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를 입력해서 한 번은 카피를 해주셔야 돼요. 네. 회전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선의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땐 옵션스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의 속성에서 이포인트라고 설정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옵션에 체크 해제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이 면에 해당되는 이 부분 선택하시고요. 자, 셀렉트에 Same에 Fill Color 하시면 되겠죠. 물론 Shift 눌러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색상 지정을 해줄게요. 네, C, Y 각각 20, 3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을 반전합니다. Select Inverse 하시고요. 자, 이곳에서도 반전하게 되면 이제 줄기 형태만 선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요. 자, 패턴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패턴, 메이커를 클릭합니다. 자, 제시된 패턴의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방 연속 무늬로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 옵션스에서 이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나가는 버튼 있죠? 눌러주셔도 되고 ESC를 눌러도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으로 등록된 오브젝트의 확인은요. 스와치 패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와치 패널 하단에 보시면 최근 등록된 패턴이 적용된 걸 여기에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패턴이 적용될 물티슈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형태가 자, 사각형과 모서리가 둥근 형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면들이 나눠져 있어야 색깔이 나눠진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빠지는 형태도 있고 더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영을 표현하는 삼각형 모양도 있고요. 여기에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같이 있습니다. 자,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우선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37, 18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자, 필 컬러는 Y10을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저는 K100을 설정을 해놓고 작업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이번에는 위스만 9로 입력을 해주시고 하이트는 그대로 놓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하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을 활용해서 정렬을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명 컬러는 지정 컬러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필 컬러를 클릭해서요. 30 Y10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변형을 해줄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직사각형의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된 고정점을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치를 입력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잠시만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이동을 해서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 상자에서 자, 가로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세로로만 자, 8mm를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로 선택된 고정점이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이제는 미스를 3만 3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이트는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필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맞춰 주십시오. 네. 자, 색상이 채워져 있는 상태보다는 윤곽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형태의 모서리 안쪽에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안쪽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사각형을 그려서 사각형의 일부만 이렇게 라운드 코너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아래에서 만나는 이 점 있죠. 예, 여기에 10차 포인터 놓고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 16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클릭 지점이 사각형은요, 왼쪽 상단 모서리의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정렬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도 색상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위로 배치를 좀 맞춰주고요. 자, 이제 왼쪽 하단에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여기에도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9, 하이트는 16mm를 지정하고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자, 이동해서 배치를 해 줍니다. 이때 정렬이 필요한 오브젝트들끼리는요, 이렇게 얼라인을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다시 컬러가 보이는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K만 20으로 마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들어옵니다. 그룹 아닌 오브젝트도요, 단일 오브젝트라 하더라도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와서 선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겹쳐져 있는 나머지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를 만드실 땐 이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해서 잠궈 놓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격리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자, 평균적인 점의 위치를 설정할 땐 에버리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세 종류의 설정 중에 여기에서는 어때요? 보스를 지정하게 되면 이 점들의 가로, 세로, 중간값, 평균적인 위치에 모이게 됩니다. 고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네. 물론 폴리곤 툴 사용해서 삼각형 그린 다음에 설정을 하시거나 펜 툴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점의 평균 위치를 구하는 속성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셀렉션 툴로 삼각형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를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치시고요. 네,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설정해 볼까요? 네,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 있는 색상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컬러 스탑에 바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할 거고요. 자, 왼쪽 컬러 스탑의 색상 지정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10, 40, 20, 20 각각 지정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블랙 K100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왼쪽에 이렇게 클릭해서 컬러 스탑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K100을 아래로 내려서 삭제를 해준 후에요.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의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주면 CMYK로 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색상은 10단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컬러 스탑의 로케이션도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분포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의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없음을 설정하시면 네, 이렇게 보이겠죠? 네. 자, 선택 도구로요.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심의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만들어진 패키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네. 자, 안내선에 정렬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을 지정한 후에 자, 세로 중앙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을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깊이감 있는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점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절반의 점들을 선택한다 생각하시고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90%를 설정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약간 뒤쪽으로 좁아지는 느낌이 있죠. 우리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좁아지는 느낌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원근감이 나타나겠죠. 네, OK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티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시고요. 예, 스트로크는요.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부분의 오브젝트는 조금 내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컨트롤 Y에서 중심이 약간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 Y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해서 설정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자, 클릭 지점이 중심이 되면서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그리실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좀 더 상단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이 큰 둥근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어때요? 안쪽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이때 면적이 줄었어요. 그러면 스케일을 사용하나요? 스케일 툴을 사용했을 때는요. 가장자리 부분에서 균일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옵셋 패스입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스에도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퀵 액션스 하단 옵셋 패스 클릭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 입력하면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점 처음에는 1mm네요. 네.
처음에는 1mm, 마이너스 1mm를 지정하고 OK를 누르면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K값을 20을 설정해 줍니다. 스트로크는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해서 축소본을 다시 한번 만듭니다. 그리고 필 컬러는 Y20을, 스트로크 컬러는요. 네.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처럼 보였지만 선의 두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주게 되면 면 컬러와 선 컬러를 동시에 적용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이 중앙 하단에 겹쳐지도록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 안내선, 네, 마우스 포인트 놓고요. 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7, 하이트는 3.5를 입력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네.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0.6을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됩니다. 네. 선택 도구로요. 가장 큰 둥근 사각형 있죠? 여기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 가장 큰 둥근 사각형과 중앙에 그려놓은 큰 사각형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요. 어때요? 원래 있던 뒤에 있던 오브젝트에서 앞에 겹쳐져 있는 사각형이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개수에 따라서 눌러지는 횟수는 달라집니다. 네, 어레인지에 샌드 백워드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는 앞에 중간 크기의 둥근 사각형과 중앙의 직사각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유나이트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더해서 D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D로 보내기가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아래쪽 모서리 부분의 둥근 정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안쪽에 동그라미 형태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색상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네. 자, 필 컬러는 K20. 스트로크 컬러는 K100 설정하고요.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하고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뚜껑 부분에도 어때요? 원근감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오브젝트에 부분적으로 락 잠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단에 고정점들을 포함되도록 선택을 합니다. 상단 절반에 해당되는 고정점들이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6%를 설정을 하고 원근감 있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의 체크를 해제해 보시면 전후 차이를 아실 수가 있죠. 네, OK를 눌러서 패스를 축소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락을 풀어 주셔야 돼요. 자, unlock all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상단에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미스는 22,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 필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로 안내선 왼쪽에 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만드는 거냐면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기울기에 맞춰서 꺾여져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선을 이용해서 분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 기울기에 맞춰서요. 라인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함께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선택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왼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설정합니다. 자,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설정해서 입체감 있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요. 둥그렇게 만듭니다. 가장 둥근 형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안쪽에 드렸을 때 원의 형태가 하나로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둥근 형태도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요. 면을 클릭합니다. 자, 면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쪽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명령을 지정하실 때는 면을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 자체가 다 선택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울기 툴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쉬어 툴을 선택합니다. 자, 축을 지정해 가겠습니다. 축은요, 선택된 오브젝트 오른쪽 상단의 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요, 이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거예요. 네. 자, 오브젝트가 많아지면서 약간 연산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시고요. 자, 축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지금 여러분 윤곽선 살짝 보이고 있잖아요.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축 부분은요. 쉬프트를 눌러야 반듯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때 좀 어긋나게 되죠. 자, 이럴 때는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요.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전체 선택합니다. 경유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면 이 분리된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요. 자, 반전에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드래그를 얘가 못하네요. 네. Alt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버티컬 카피.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잠시만요. 제가 저장을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도 얘가 연산을 못해서요. 잠깐만요. 자, 리플렉트 툴로 Alt 눌러서 카피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를 보고 유나이트 클릭해서 중간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줍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점선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네, 자,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경유 모드에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거는 똑같은 형태가 위에 겹쳐져 있어서 구분이 안 될 뿐이죠.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거리를 입력해서요. 안쪽에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 점선을 적용할 겁니다. 자, 옵셋 패스를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마이너스 0.7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 그 다음에 점선의 간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는 1pt를 지정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시를 2를 입력을 해주시면 간격이 일정한 규칙적인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점선 옵션에 여러분 점선의 분포는요. 이 좌우에 있는 클릭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점선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제자리에 붙여넣어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하고 합쳐져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있는 원본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자, 이 오브젝트를요. 이 뚜껑 모양보다 뒤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요. 선택되어 있을 땐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도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네요. 이 뚜껑 부분만. 자, 드래그 하시고요. Shift 눌러서 아래쪽 오브젝트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선택 상황에 따라서 Arrange는 선택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에 대한 속성을 먼저 지정합니다. TIM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 하시면 타임즈 뉴 로만이라는 폰트를 검색을 해주고요. 볼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인데 가운데 정렬입니다.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은요.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킵 그린을 입력해 줍니다. 자, 바운딩 박스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정렬을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선에 정렬해 주시면 중간에 배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했고요. 이제 패턴을 적용하고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패턴은요. 물티슈 오브젝트 하단 중앙에 있는 이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패턴 정의할 때 패턴의 배경색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고로 지금 완성 형태에서 배경은요. 이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가 배경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와치 패널에서 휠 컬러, 면 색상에 EP라고 저장된 패턴을 적용을 합니다. 자, 원본 크기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무늬가. 자, 이제부터는 무늬의 크기, 패턴의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니폼 30%를 지정할 거고요.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해제하셔야 트랜스폼 오브젝트 뭐예요? 이 오브젝트 자체의 변형이죠. 자, 오브젝트 크기는 그대로 둘 거고 패턴의 크기만 줄일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고요. 회전도 적용할게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앵글은 30도를 적용하고요. 옵션스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패턴만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티슈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위치를 맞출 때는요. 패턴이 등록된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무브 대화 상자 여시고요. 자, 무브에도 옵션에 트랜스폼 패턴스,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패턴스에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 수치를 적용을 하셔서요. 패턴의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패턴만 무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설정을 여러분 바꾸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손세정제 패키지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30, 하이트는 32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30, 하이트는 39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컨트롤 Y로 겹쳐지는 배치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상단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Alt 누르면서 안내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드래그하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얼라인을 활용해서 저희는 정렬을 맞춰줄 거예요. 네.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쪽 오브젝트를 살짝 위로 더 올려줄게요. 네. 자, 명령 취소할 땐 Edit 메뉴 Undo Ctrl G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축소할 겁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유니폼 92%를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변형을 해줄 때는 반드시 트랜스폼 옵션스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단 패스를 축소를 했습니다. 자, 축소된 패스 하단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면은요,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이 보이죠? 자, 이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필 컬러는요, CK30, 10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1mm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거고요. 자, 필 컬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야 이동 거리만큼 축소 또는 복사된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안쪽 두 개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때 보여지는 이 모서리 바깥쪽의 동그란 점을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그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하단에 중앙에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로 선택됐을 때 펜 툴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점을 추가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핸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즉 곡선형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꼬여 나옵니다. 한번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시소타듯이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수평을 유지하겠다 할 때는 드래그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이렇게 곡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조금만 더 올릴까요? 네. 이제 선택 도구로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상단에 사각형을 그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덮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면 되겠죠. 네, 컨트롤 A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곳을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오페스티를 6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격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사각형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자, 구별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겹친 부분만 남겨주는 명령어가 뭐죠? 여러분, 인터섹트죠. 네,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어레인지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브링 투 프론트,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합니다. 네. 내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뚜껑 부분을 만들 겁니다. 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보이는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3, 하이트는 6.6을 입력합니다. 자, 제시된 색상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안쪽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안쪽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완성을 해주시고요. 자, 전체 선택해서 바운딩 박스의 중앙 지점이 이렇게 안내선에 표시가 되도록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같이 선택해가지고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가는 사각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겹치도록 상단에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금 더 둔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은요, 점층적으로 더 둥글둥글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모나게 한다거나 더 둥글게 한다거나 하실 때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릴 거고요. 상단에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린 후에도요,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서리에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이 보이죠? 이 점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점을 더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K50, 웨이트는 1포인트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안내선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뒤로 보낼 때 자, opacity 60%를 설정해 놓은 오브젝트 뒤쪽으로 가서 비치게끔 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중간에 배치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펌핑하는 부분을 열린 패스로 그린 다음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면으로 만들 겁니다.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곡선형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자, 여기서 드래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lt 눌러서 핸들의 끝 방향점에 드래그 하시면 또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된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두껍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10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만큼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해서 여기다 배치를 할 거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왼쪽 아래 고정점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둥그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흰색의 오브젝트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펜툴 작업할 때 반듯하게 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형으로 여러분 여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통해서 그려주시고요.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준 후에 다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형을 그리실 때 핸들을 수평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 세정 오브젝트는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이제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와 바이러스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변형,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23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고요. 필 컬러는 C, M을 80, 80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정원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사용해서 확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유니폼 입력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와 필 컬러를 여기 스왑 버튼을 눌러서 서로 교체를 해줍니다. 서로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자, 대시는 1, 갭은 6, 다시 게시는 대시는 3. 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불규칙적인 간격의 점선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제 안쪽 오브젝트를 위아래 다른 컬러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바이러스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수평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속성을 초기화할 때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셀렉션 툴로 정원과 중앙에 있는 정원하고요. 수평선을 같이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면이 분할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무엇으로요? 셀렉션 툴로요. 격리 모드로 들어왔을 때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 자, 하단 오브젝트에 바이러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딱 맞춰서 잘라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바이드에 의해서 그룹으로 된 이 오브젝트에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을 해줍니다. 그러면 격리 모드가 아니어도 위아래 따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바이러스 오브젝트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55%로 축소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언그룹으로 설정된 하단 오브젝트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election Tool로 자, 언그룹으로 그룹이 해제된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맨 앞에 오브젝트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ion Tool로 Shift를 누르면서 그룹으로 지정된 바이러스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Pathfinder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Divide를 이용해서 분리한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지금은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면 컬러가 채워져 있는 걸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요, Pathfinders 하단 보시면은요, 네 번째, 크롭이 있습니다. 잘라주는 도구죠. 네, 크롭. 자, 어떠세요? 잘려있는 형태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언그룹으로 지정된 흰색 오브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해서 맨 앞으로 가져왔는데 그 맨 앞으로 가져온 오브젝트가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해서 바이러스 오브젝트의 일부만 우리 눈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 라인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응용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바이러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왼쪽 상단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네.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20%로 설정을 하신 후에 자, 배치를 해줍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축소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70%로 축소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그룹 설정을 할 겁니다. 네,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을 지정할 텐데 자, 그룹으로 배치된 오브젝트는요. 원본 오브젝트가 축소돼서 바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문제 예제처럼 단일 컬러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흰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치면 더 좋겠죠? 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필 컬러 흰색이 적용된 단일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그룹으로 배치될 위치에 놓고요. 네, 자,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여러분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조금 가까운 것 같네요. 네, 언두해서 다시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원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언두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눌러줍니다. 떼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반복하여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복사가 됐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해도 그룹된 오브젝트는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 설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줄 입력인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문제에서 제시한 폰트를 지정합니다. 에이리얼 볼드입니다. 자, 폰트에 알파벳 첫 글자 몇 개 입력하시면 완성형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9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패러그래프는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을 설정해 주시고요.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배치하실 때 바운딩 박스 중앙에 있는 점을 활용하셔서 네, 내선에 중앙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여러분 안내선 가리기 하시고요.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합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춰주시고요. 자, 탭키를 치게 되면 패널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네. 그죠? 네. 탭키 쳐서 최종적인 형태 보시면서요. 여러분, 레이아웃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때 조정을 해주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이미 초반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다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피씨 문서 GTQ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면서 오류가 없나 확인하시고요. 이미 있는 파일은 덮어 씌우기가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OK를 눌러주십시오. 버전 확인하시면서 OK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수험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전송, 답안 전송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오브젝트 작업이 좀 많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히 설정하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연습을 되풀이 하실수록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